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입니다. Get started부터 보죠. Get started with debugging JavaScript in Chrome DevTools입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도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영상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길이가 대략 7분 남짓이에요. 길지도 않고 좋습니다. 첫 번째 할 거 먼저 데모 여세요. 버튼 클릭하면은 탭에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면서 이런 뭔가 만들어집니다. 뭐로 되어 있나요? 데모 get started debugging 하는 게 나왔죠, 그죠? 요 페인을 열어놓고 우리가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인스펙터 창도 열어두시고, 그죠? 왼쪽에 인스펙터 창 열렸죠? 여기다가 소스 있죠? 소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여러 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컨솔은 지금 당장은 쓰지 않으니까 닫아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일단 보여요. 그죠? 왼쪽에 있는 것이 파일 내비게이트 파일들이죠, 그죠? 파일이고 그리고 여기가 코드 에디터예요. 여기서 직접 우리가 코드를 에디터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면은 그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게 디버그입니다. 디버그이고 그리고 디버그 항목이 이번 여러 개가 있어요. 콜 스택, 브레이크 포인트 등등등, 그죠? 둘레 6개 항목이 보이죠? 그리고 위에 버튼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둘레 6개가 있네요. 요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같이 버튼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입니까? 스코프란 게 있고 와치란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요 두 개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게 되면 여기 있는 전반적인 흐름, 소스죠? 소스 탭에 있는 이때 동작하는 메커니즘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자바스크립트 이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뭐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파트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마치시면은 어떤 건 되게 짧아요. 또 어떤 건 좀 길고 마치면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그 과정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중급 1년차 과목이 있죠. 중급 1년차의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를 마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업하는 내용은 최소 중급 2년차 이상의 수업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 먼저 여기다가 숫자 5를 넣고 그 다음에 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디버그가 걸렸었네요. 다시 리로드 하겠습니다. 디버그 씌워놓고 저쪽 그리고 지금 뭐 브레이크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1 넣고 1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11이 나왔습니다. 2가 아니라 그럼 1 더하기 1이 11이 나왔어요. 뭔가 잘못됐겠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첫째 뭐 업데이트 라벨 이 정도에다가 이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숫자를 우리가 클릭하면 파랗게 변하게 돼요. 파랗게 변하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 만들어둔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다시 리로드 할게요. 페이지 리로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 넣고 2를 넣었네요. 1, 2 넣고 나면은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하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 잡혔어요. 그래서 29번에 우리가 29번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줬으니까 29번 라인까지 진행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죠? 보니까 29번 라인까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제가 쓰는 거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죠. 지금 크롬이에요. 크롬 브라우저가 29번 라인까지 진행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변수들, 그죠? 그리고 변수들이 이렇게 세 개를 마주쳤단 말입니다. 마주쳤는데 아직까지 변수들은 다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this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가리키는 거는 윈도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다음 줄 누르면 다음 줄 넘어가게 되죠. 콜스택 한번 일어나 볼까요?
콜스택을 열어보면 이렇게 세 가지 변제 있습니다. 요것들 콜스택은 뭔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스택입니다. 스택. 그죠? 제일 먼저 onClick이 동작했고, 그죠? onClick 위에서 update 라벨이 동작했고, update 라벨 위에서 get number one이라고 하는 펑션. 지금 세 개의 펑션이 이 순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콜스택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건 해제를 해놓고, 지금 해제해놓고 다시 릴로드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봤느냐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대충 내려갔네요. 왼쪽에 요 보이시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펑션 onClick 소스 패널 있습니다.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이 어떤 아이콘이냐니까 요 아이콘입니다.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숫자를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실행했을 때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걸린 상태에서 보면 다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지금 둘, 넷, 여섯 개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줄, 다음 라인, 다음 라인을 보는 거예요. 다음 라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 다음 라인, 다음번 코드를 실행하는 것. 이거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기는 콜 스택을 보시면 돼요. 콜 스택을 보시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죠. 그렇죠? 세 개.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는 step into next function call. 이거는 step out of a current function. 이거는 step. 그냥 step입니다. 다음번 라인을 읽어나가는 건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 있는 콜 스택 변화하는 것들 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미니파이드.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를 보고 이걸 읽어서 웹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만들어낸 게 요거예요. 그죠? 여기 버블 컴파일드 JS 돼 있죠? 이걸 또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려면은 왼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프리티 프린트라는 거. 요걸 클릭하면은 좀 사람이 보기에 좋게끔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웹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언어, 특히 지금은 크롬 웹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될 것 같죠. 이해되시죠? 그게 요거입니다. 다 돌고 나면 그게 만들어져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2번에 뒀는데 32번 말고 그냥 대충 onClick 여기다가 클릭해 놓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번 해놔갈 거예요. 리줌이 여기도 리줌이 있고 여기도 리줌이 있어요. 두 개의 리줌 버튼을 이용해서 다음번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프가 돈다 그러죠. 루프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2를 넣고 2를 넣고 선택해 보니까 여기서 딱 걸렸습니다. 온클릭에서 딱 걸렸죠. 그죠? 여기가 제일 먼저 걸린 거예요. 15분에서 걸렸습니다. 우리 15분에다 눌러놨으니까 이거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여기서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과 요것을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과 요것을 이루어졌을 각각의 버튼이 콜 스택에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다시 리줌에서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콜 스택을 보시면서 이것만 계속 한번 눌러보세요. Step over next function call. 이것만 계속 누르면서 콜 스택이 바뀌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리줌에서 리줌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합니다. 다시 버튼 눌러서 뭔가 걸렸죠? 이 15번 라인에서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step into next function call. 이것만 누르면서 콜 스택이 바뀌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죠? 그리고 다 바뀌고 나면은 웹 브라우저가 우리가 작성한 웹 자바스크립트를 다 이미 다 썼다는 의미예요. 그죠? 다 쓰고 나면은 요 결과, 요 화면에 옵니다. 콜 스택. 이 화면에 오면서 이거 뭐예요? 이건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
나오죠.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 이거잖아요. 요거예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가 보는 건 읽는 건 이걸 읽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다시 리즘에서 이번에 또 다시 지워놓고 이번에는 다시 버튼 누르고 또 잡혔, 브레이크 포인트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요 스텝이라는 거 지우죠? 요것만 계속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요것만 클릭하면서 콜 스택이 바뀌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요 스코프가 있죠. 스코프. 이 스코프에 보니까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요.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리줌. 네, 다시 이번에는 뭐 숫자는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눌러서 다시 5번 라인에서 잡힌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걸 한번 눌러보시죠. Step out of current function. 요걸 계속 눌러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만에 딱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요런 화면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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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 이 네 개의 버튼을 클릭을 해보고 요 네 개의 버튼을 한 번에 이것만 클릭해보고 한 번은 이것만 Step into 또 한 번은 Step out of current function Step over, Step into, Step out over 그리고 이거 뭐예요? Step 요 네 개의 버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콜 스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콜 스택을 봤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콜 스택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고도 이 콜 스택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중급 1인자 수업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수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튼 눌렀습니다. 콜 스택. 제일 먼저 호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의 컴퓨터 시스템이 제일 먼저 호출하는 것이 온 클릭을 호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넥스트 펑션 가면은 두 번째는 제어끈이 온 클릭해서 input a empty 펑션으로 이 펑션이죠. 이 펑션으로 제어끈이 넘어갔습니다. 또 다음번 step into 이번에는 여기서 get number one 이라고 하는 펑션으로 제어끈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누르면은 계속 get number one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또 한번 누르고 get number one이 스택에서 빠져나가고 그죠? 제일 탑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죠? last in first out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게 스택의 원리라고 설명드렸었죠? 다음 버튼 누르면은 input 부분이 빠져나갔죠? 빠져나갔고 이번에는 get number two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버튼 누르면은 get number two도 빠져나가고 input와 empty만 남아있죠? 다시 한번 누르면은 또 누르고 걔도 빠져나가고 onClick만 남아있죠? 한번 누르면 onClick도 빠져나가고 이거 아닙니다. onClick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update label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들어왔죠? 다시 누릅니다. 그 위에 getNumber1이 들어왔고 그 위에 또 빠져나가고 getNumber2가 들어오고 한번 더 누르니까 getNumber2 빠져나가고 update label 남아있고 한번 더 누르니까 세 번 눌렀습니다. 세 번 누르니까 업데이트 라벨 나가고 온클릭만 남아있고 한 번 더 누르니까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갔다는 말은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는 소스코드를 웹 브라우저가 다 읽고 다 실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줌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오블 이걸 눌러볼 거예요. 스텝 오블로 눌러보니까 처음에 온클릭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클릭만 두 번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건너뛰었다는 느낌이 오죠. 그렇죠? 건너뛴 거예요 이게. 건너뛰는 표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리줌해서 다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이걸 써보겠습니다. 스텝에서 온클릭 input empty로 왔습니다. onClick에서 input empty로 왔고 제일 먼저 하였던 onClick이 제일 먼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면서부터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할 적에 Add Number 1 and Number 2라고 하는 버튼 여기 이것으로부터 프로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클릭이 제일 먼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다음 스텝을 눌렀을 때 인풋이 empty로 제거권이 넘어갔습니다. 또 누르니까 get number one 또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니까 인풋이 empty로 내려왔고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니까 다시 내려왔고 한 번, 두 번 onclick으로 내려왔다가 한 번 update 라벨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순서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거의 같죠. step into next function call 하고 step 하고는 두 개가 거의 역할이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얘만 눌러보겠습니다. step out of the current function입니다. 누르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계 function 다음번에 이어지는 function을 건너뛰는 거고 얘는 지금 function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function들의 작업을 건너뛰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얘와 얘는 하나씩 하나씩 스택 위에 펑션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고 그 펑션의 라인 수만큼 클릭을 해야지 그 펑션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이해를 하려면 하면은 콜 스택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특히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스코프라고 하는 거예요. 스코프. 스코프를 보시면은 다시 리줌하겠습니다. 이번엔 스코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하고 그래서 요걸 할게요. 요거 버튼 스텝 버튼 누르겠습니다. 로컬과 글로벌 두 개가 있죠? 그죠?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로컬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글로벌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베리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바인딩을 하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해요. 바인딩. 바인딩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바인딩에 값이 할당되고 다음에 그것이 메모리에서 제거되는 과정. 요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return value2. value2가 return 됐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바인딩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눌러봅니다. 또 value2가 바인딩이 됐습니다. 이번에 value2 버튼 여기서 29번 라인에서 append 1과 append 2라고 하는 append 2 그리고 append sum까지 세 개가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세 개의 바인딩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value 2가 또 날라오고 append 1에 2가 할당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버튼 누르니까 나오고 append 2에 다시 또 2가 할당되었죠. 그런데 이 2가 보니까 숫자가 아니고 뭐예요? 스트링으로 할당되고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죠. 다시 버튼 누르니까 sum이 스트링으로 22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그게 만들어진 게 우리 보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만들어지고 변수의 값이 할당되고 하는 과정들을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 흐름이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가 알 수 있나요? 아하, 지금 얘를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러면 32번 라인, 지금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32번 라인이잖아요. 요 32번 라인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 처음에는 무작위로 아무데나 그냥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본 겁니다. 15번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제가 찍은 거예요. 찍다 보니까 15번 찍힌 겁니다. 근데 32번은 의미를 가지고 찍었어요. 왜냐니까 32번 라인에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리줌해서 버튼 클릭하면 32번까지 막 자동으로 날라오죠. 자동으로 날라오면서 오른쪽에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있어요. 뭐가 보이나요? append 1에 여기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죠. 요 내용과 밑에는 요 내용이 같죠. 그죠? 그래서 아하, 여기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주느냐니까 parse int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했어. 요거 대신에 좀 내 걸 넣어주겠습니다.
썸 이꼴 없는데 썸 이꼴 이것도 베리오 빠졌네. 베리.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저장하는 건 어떻게 저장하면 되나요? 맥일 경우에는 커맨드 S. 그럼 저장이 됐죠. 저장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뭘 제가 잘못 건드렸네. 여기 있어.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는 방법 뭐 달리 없앨 거는 없습니다만은 아 그렇군요. 여기에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에러가 떴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됐어요. 뭔가 잘못됐을 때는 방금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잖아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문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제가 감가했습니다.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저장을 하고 커맨드 S 저장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리즘 2-2는 4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버그를 잡아 나갑니다. 버그를 잡아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크롬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들만 이제 남아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엽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